어디서 개수작이야? 여기가 아니잖아. 딱 바깥에 막 이러고 보더니 너 빨리 비행기 돌려 이래요. 여기가 북한이 아니란 걸 알아차린 거야. 그러니까 그 걔는 벌써 그걸 알더라고요. 돌려 하면서 너 여기가 아니잖아. 다 같이 죽자는 거야? 어? 정말 죽고 싶어? 엄청나게 흥분하기 시작해.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막 휘두르더래. 눈이 돌았어. 진짜 저 사람 저러다가 폭탄 던질 것 같아. 황급히 랜딩 기어를 올리고 고도를 높이면서 다시 구름 속으로 돌아갔어. 마지막 기회인데. 또 실패했네. 그리고 잠시 후 마이크를 잡고 기내 방송을 시작해. 승객 여러분, 이 비행기는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이북으로 가게 됐습니다. 이제 곧 휴전선을 넘게 되니 신분증과 중요 서류를 찢어주십시오. 와, 미쳤다. 이제 체념한 걸까? 글쎄, 모르겠어. 숨은 의도가 있었어. 캡틴이 저한테 그렇게 지시했어요. 간다고 손님들이 가는 걸로 알게끔 미스체가 제스처를 써라. 얘 범인을 일단 암신시켜라, 나보고. 그래서 그러니까 범인을 속이기 위해서 다른 승객분들께 어쩔 수 없이 속인 거네. 그치.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. 흥분한 납치범을 진정시키려고 또 페이크를 쓴 거야. 상대방을 완벽하게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완벽하게 속이려면? 모두를 다 같이 속여야죠. 진짜 그렇게 본인도 믿고 안정감을 줘야 되니까. 같은 편도 속여야 돼. 최 씨가 승객들에게 말을 했어. 이제 잠시 후면 이북에 착륙할 예정이니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. 납치범을 속이기 위한 연극이 시작된 거야. 그 순간 모든 승객들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.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갖고 숨도 막 못 쉴 정도로 하여튼 고개 다 숙이고 이러고 있었으니까. 그만큼 공포스러웠을 거야. 자, 이 연극 과연 통했을까? 통했을 것 같아. 뭐 신분증이나 그런 것도 다 찢으라고 하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었으면 전 속았어요. 통했어. 겁에 질린 승객들을 보고는 안심하는 듯 했대. 흥분을 가라앉힌 거야. 통했어. 하지만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. 조금만 있으면 꼼짝없이 북으로 진짜 넘어가. 그런데 방법이 없어. 납치범이 양손에 폭탄을 들고 조종석과 최보안관 쪽을 번갈아 가면서 주시하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. 그쵸. 바로 그 순간. 요란한 소리가 들려와. 이거 무슨 소릴까? 기관총 아니에요? 전투기의 기관포 소리야. 공군 전투기 양쪽에 있었잖아. 이 두 대가 기관포를 쏜 거야. 왜냐? 더 이상 북으로 가면 안 된다. 경고의 의미로 위협 사격을 한 거지. 납치범이 창밖을 쓱 내다보더니 또 엄청 흥분하기 시작해. 야, 너희들 저거 공군 전투기잖아. 네가 연락했지. 전부 다 또 죽고 싶어. 다시 또 폭탄을 터뜨릴 기세야. 네가 기장이라면 뭐라고 할래? 나는 내가 신고한 게 아니다. 그 정도. 그러면 아니다. 여기 이렇게 세 명 앉아 있는데 나는 아니야. 그러니까 일단 이제 모면해야 되니까. 엄청난 기질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위기에서 뭐라고 해야 돼? 이렇게 대답했어. 우린 이미
휴전선을 넘었다. 저거? 저 북한 전투기야. 아, 북한 전투기. 운에 맡기고 도박을 한 거야. 자, 과연 이 납치범 속았을까? 속았을 것 같아요. 마지막 공항도 지나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을만 하지 않을까. 순간 당황하더래. 너무 당당하게 북한 전투기라고 하니까. 그런 눈치가 있으니까 이 기장이 내친 김에 더 세게 나간 거야. 여봐, 저 북한 미국이라니까 똑똑히 보라고. 미국이는 소련에서 만든 북한 전투기. 오. 당시에 북한에서는 미그기를 운용하고 있었거든.